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촬영이 되고 있나? 예. 촬영이 잘 되고 있네요. 예. 제가 원래 마트에서 닭갈비를 샀습니다. 여기 어디야?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보이려나? 닭갈비 사서 고추장, 양념 닭갈비, 양념 닭갈비를 샀네. 구라지산이죠. 넓은 후라이팬이 없어요. 제 곳이 제가 사는 이 주거 환경에서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어쩔 수 없이, 끓였습니다. 그냥 냄비에다 놓고 끓였습니다. 냄비에 놓고 그냥 끓였습니다. 예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혼자 살거나 큰 냄비가 안 돼, 후라이팬이 없는 분들, 독고 녹촌가인 경우에는 닭갈비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됩니다. 넓은 후라이팬이 있어야 돼. 닭갈비는 닭갈비 전문점에서 드시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. 그래가지고, 이렇게 그냥 냄비에다 놓고 끓였어요, 그냥. 원래 닭갈비는 이렇게 끓이면 안 되잖아요. 구워 먹어야 되는데. 그래서 닭갈비를 먹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닭볶음탕이 됐죠. 순살 닭볶음탕, 닭도리탕이 됐습니다. 그런 아픈 사연입니다. 여기다가 떡볶이, 떡볶이 마트에서 사는 떡볶이 넣어가지고 떡볶이 그 사리 넣었죠. 떡볶이, 떡볶이 사. 떡볶이도 원래 이거 해 먹어야 되는데, 그냥 요것도 같이 넣어서 끓여 먹었어요. 요것도 떡볶이 자체를 따로 해야 되잖아.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넣고 끓였습니다. 근데 맛이 오묘하게 맛있네요. 그냥 대충 물 붓고 그냥 다 때려 박아서. 브라질산이죠, 브라질. 진짜 브라질에서 닭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먹다가 좀 건져놓고요. 원래 닭갈비 해 먹으라고 한 거라서 양배추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. 여기에 소주가 빠지면 안 되죠. 이미 이거 이 영상 찍기 전에 쇼츠 영상도 찍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좀한잔 먹었습니다. 한잔한두잔 먹었습니다. 그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죠. 월요일 날마다 쉬고 있습니다. 좋네요. 닭갈비로 구웠으면 이런 국물 맛도 못 봤을 텐데. 닭이 진짜 튼실합니다. 닭이 진짜 튼실해. 엄청 커. 근데 닭갈비는 좀 얇게 썰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이건 진짜 닭볶음탕으로 고기를 썰었어. 브라질산 닭고기가 커서 그런지. 지금 낮 1시가 조금 넘을 시간이네요. 오늘은 쉬는 날이고 낮부터 술 먹어도 됩니다. 제가 어저께는 술안 먹었습니다. 어저께 저녁에 술안 먹었거든요, 퇴근하고 나서. 왜냐면 오늘 낮부터 술 먹으려고. 국물 안주 가셔야 돼, 소주에는.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네요. 원래는 닭볶음탕이고 하면은 저기 감자라든지 당근이나 이런 거 들어갔는데 양배추 들어갔네요.
뼈 없는 순살 닭볶음탕. 나가겠습니다. 아, 혼자서도 잘 먹네. 닭이 커요. 맛있네요. 그거 지금 구독자가 993명인가 그거든요. 990명 초반대요. 좀만 더 구독 눌러주시면 1000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1000명 넘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한 실시간 방송도 우리 한번 합시다. 언제 날 잡아서. 예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집안에 철판 후라이팬 큰 거 없으면은 마트에서 닭갈비, 고추장 닭갈비 싸게 판다고 절대 사오지 마세요. 저처럼 끓여 드셔야 돼. 닭볶음탕, 닭도리탕 해서 드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봬요.